요! 상시비구름 홀다 센서 스팀입니다. 중국 여행은 당분간 접어두시거나 만약 가시게 될 경우 중국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반간첩법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반간첩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5장 40개 조항에서 6장 71개 조항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핵심은 간첩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 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확대된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간첩행위의 정의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무심코한 행동으로 자칫 간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밀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을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하는 것이 새로 포함되어서 논란인데요. 여기에 더해 기밀 관련 부처, 핵심 정보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촬영하는 것도 간첩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안보와 이익이 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중국 공안 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중국 공안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다 보니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교민이나 기업인, 언론인, 여행객 등이 간첩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인데요.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고요. 시위대를 촬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 위구르와 티베트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자료 검색과 저장도 이에 해당할 수 있죠. 당장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중국으로 입국을 못하게 된 듯합니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벌일 경우 간첩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 추방이 가능하고 한번 추방이 되면 6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미한 경우에는 징역 3에서 10년, 사안이 엄중하면 무기징역에 사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 최장 37일과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죠. 또한 중국 국민 등을 활용해 제3국을 겨냥해야 하는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안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반간첩법이 적용되었는데요. 북한 문제 연구를 위해 현지 학계 인사를 만나거나 백두산, 단둥 등 중국 북한 접경 지역을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 거스릴 만한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중국 내부에서 새 반간첩법 시행이 주요 관심사는 아닙니다. 관영 매체들이 간첩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정도죠. 중국인 대다수는 평소대로 생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이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다의적이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중국 내 정보를 검색하거나 저장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의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이런 반간첩법 때문에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중국 내 기업, 컨설팅 업체, 외국 언론 등은 향후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외교관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의 안보 우선 기조가 이번 반간첩법 강화에 투영됐다고 보고 있으며 1차 목표는 자국민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니콜러스 번즈 주중 미국 대사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하여 미국 사업체, 학자, 언론인 등은 이 우려스러운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며 자국민의 주의를 촉구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 방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일본인의 구속이 빈번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도 우리 교민과 기업인, 여행객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현재 한중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반간첩법을 악용할 가능성도 커서 교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법이 내부를 겨냥한 것인지 외부를 겨냥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시행 초기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억울한 희생양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